안녕하십니까. 스몰토크 TV입니다. 궁서체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거고요. 아나콘다의 어제 경기력을 보면 전폐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폐 위기 아나콘다를 위한 극약 처방을 한번 내려보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핵심 처방이 뭐냐? 극약 처방 중에 핵심 처방이 뭐냐? 어제, 오늘 여러분들과 라이브 방송하면서 공감이 됐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이다? 예, 노인주를 필드로 보내는 겁니다. 닥치고 노인주를 필드로 보내라. 이 역시 궁서체입니다. 그만큼 심각해요. 아나콘다. 예, 동점이나 뒤지고 있을 시에 참견 포메이션이에요. 평범하게 보통들이 많이 쓰는 둘둘 포메이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윤주를 필드로 보내서 노윤주와 윤태진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쓰는 겁니다. 원톱이니 투톱이니 이런 것이 아니라 둘다 스피드도 되고 수비에도 가담을 할수 있어요. 공수 양쪽이 다 가능하니까 공격형 미드필더로 써서 앞선에 두 명을 주자는 얘기예요. 너무 앞으로 안 내보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둘이 그래서 공격형 미드필더 라인을 쓴다. 그래서 양발잡이 윤태진은 왼쪽에 그리고 오른발잡이 노윤주는 오른쪽에 두는 포메이션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김다영 선수 신입 김다영 선수가 168cm라고 해요. 키가 상당히 좀 크죠. 그래서 단기간이겠지만 특별 훈련으로 골키파를 시키자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근데 만약에 공을 무서워하거나 잘 못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차예리 선수가 골키파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인마크가 주시은 선수가 전에 오나미 선수 막는 걸 보니까 웬만큼 해요. 그래서 주시은과 차예리를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두자. 그래서 공격에도 살짝 가담을 할수 있는 포메이션. 그러니까 동점이나 뒤지고 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은영은 일단 스피드에서 좀 취약한 점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박은영은 주시은, 차예리와 함께 체력 안배 차원에서 교체. 멤버로 3명에서 로테이션을 돌자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챌린지 리그 속성상 챌린지 리그의 골키퍼들 봤었을 때 승부 차이까지 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승부 차이까지 가면 노윤주가 골키퍼를 보면 되니까 승부 차이까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기고 있을 경우에 참견 포메이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리드에도 조건이 붙었어요. 후반 6분 이후의 경우에만 이렇게 하자란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골대녀는 경기 후반에 득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너무 일찍 복귀를 시키면 안 돼요. 노인주를. 그래서 후반 6분 이후, 그러니까 약 나머지 5분간은 수비에 집중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기고 있을 경우. 리드하고 있을 경우에. 그래서 노인주를 골키퍼 자리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수비에 좀 집중하는 그런 형태. 정확히 얘기하면 3, 0, 1 이러한 포메이션을 참견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윤태진을 극단적인 원톱 공격수로 두는 거예요. 왜 극단적인 원톱 공격수를 앞에다 두느냐? 이렇게 두면 상대가 전원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명 정도는 자기 쪽 진영에 남겨둬야 돼요. 윤태진이 이렇게 극단적인 공격 자리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윤태진을 원탁 공격수 자리에 둔다. 그래서 주시은, 차예리, 박은영을 김재하 스타일의 수비 전담수 있죠. 오면 패스나 이런 것보다도 일단 골라인 밖으로 쳐내고 그러한 스타일의 수비 전담수 역할을 세 명이 다 하자. 점수를 지켜야 되니까 지키는 축구를 하자. 후반 6분 이후에는. 그래서 김다영은 수비 3명과 체력 안배 차원에서 계속 로테이션을 도는 거예요. 이 4명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실점을 목표로 수비에 집중을 하지만 그러다가 윤태진의 패스를 하는 거죠. 노윤주가 직접 여기서 골키울에 패스도 할수 있고 여기에서 또 킥인으로 패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패스를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톱 공격수에는 윤태진의 그래서 역습을 이 당시에 노려보거나 혹은 선수들이 높이들이 좀 됩니다.
아나콘다 선수들이. 그래서 높이를 이용한 세트피스, 세트피스 상황이 나왔을 때 높이를 이용한 세트피스를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나콘다의 현영민 감독님, 아나콘다는 노윤주를 필드로 보내야 승산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나콘다의 현영민 감독님, 아나콘다는 노윤주를 필드로 보내야 승산이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